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평가원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뭐 평가원 시험 잘 보셨나요? 이게 총평 선생님 따로 올릴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등급이 높아 가지고 이제 뭐 한 개만 좀 실수를 해도 1등급을 못 받는 그런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일단은 그래도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할 거리들이 좀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가원 시험이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풀이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각 여러분들 어떤 요소가 나왔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지나간 시험이긴 하지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봐봐. 일단은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정답률 90%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은 주요 동물군의 생존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어류, 파충류, 포유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각각의 최초 출현 시기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왜냐면 전체적으로 띠를 두르고 있죠. 어떤 특정 스팟을 딱 집으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간을 주면은 좀 오히려 쉽죠. 그죠? 어류가 여러분들 출현에 고생되잖아. 그죠? 이제 어류죠, 이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파충류라고 했으니까 파충류가 고생될 때 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유류. 포유류는 중생 때 출현해서 신생 때 번성하죠. 그러니까 어류가 여러분들, 이때 번성을 하고요. 어류는 뭐 쭉 오른 거지, 그지? 중생대가 이제 파충류가 완전히 번성하는 시대고, 신생대가 포유류가 번성하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A는 어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죠? A 어류 맞습니다. A 어류 맞고, C는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포유류 신생대에 번성합니다. 그죠? 요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배경 지식이에요. 맞았고, D긋.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그리고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여러분들 신생대 때 형성이 되죠. 이건 기존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는 여러분들, 판게아가 이제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제 판게아 시절에 만들어지는 산맥들 뭐 있어요?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체크를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답은 기역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